안녕하세요. 사랑남포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한번 왔거든요. 산이 멋지죠. 지금 이제 가을철에 완전히 접어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단풍이 좀든것 같죠. 그래서 지금 저수지인데, 저수지 요 밑에 이렇게 거울처럼 산이 비치지죠.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을 이렇게 한번 서서히 한번 돌아볼까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는 다양한 이 나옵니다. 개체들이 상이 상당히 큰데 아마 다 돌아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아마 봐야 될것 같아요. 완전히 다 늙었죠. 생기면 좋은데, 근데 보니까 벌비에서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벌부거든요. 벌비에서 완전히 단엽식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멋지게 나왔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서개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것도 약간 섞여 있잖아요. 이것은 승강근이 보이죠. 승강근이 이렇게 나왔는데 유명한데 아따 예쁘다. 승강근 시키는 나와요. 보이네. 조금 좀 덮어줘야 돼. 보시면요, 이쪽이가 서개체들이 많이 보이죠. 안에는 돼지지도 있고. 이렇게 나무 속에 들어있는 것들 잡아봐야 되거든요. 여기 좀 신화들 한번 잡아봐야 돼. 아이고, 미끄럽다. 어떤 이상한 게 다녀가 죽이나. 이런 용담. 상당히 크네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상당히 돼지주구만요. 꽃도 예쁘고. 이제 한양에서 용담 요 뿌리를 그 사용한다 그러네요. 뿌리가 이제 그 식욕부진이라 그런데 사용한다 그러는데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꽃이 예뻐서 지금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근데 꽃도 저도 희귀 좀 하얀 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얀 꽃 아직 보지 못했는데 꽃이 상당히 예쁘네요. 예쁘죠?
이것은 한번 신화를 한번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연 중에 브리프트를 걷어내다 보니까 지금 생강건에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요. 물론 지금 요 하나, 원래 기존 초기지 하나 나머지 갖고 있긴 한데, 보니까 이사롭지 않아요, 많이. 이것도 보면은 채취해서 보니까 밑에 생강근은 없네요. 생강근 없는데 아마 녹아버렸는가. 이제 지금 어미초만 지금 하나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 이제 전잎이 되어 갖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공부 차원에서 한번 씨나 한번 받아보려고요. 잎이 상당히 지금 두껍고 흐리네, 좀 흐려져 버리네. 색감도 상당히 좋거든, 지금. 잎변 개체나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배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멋진 또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